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내륙 지방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었고요. 우박이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 귀가하시는 길에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 내륙 지방과 경상도, 전북의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 지방과 충청 북도, 경상도 일부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면서 낮 동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오르겠는데요. 수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면서 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를 비롯한 내륙지방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강원도 산간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특히 아침에는 서해안과 중부 내륙지방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 강릉 14도, 전주 15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포근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2도, 전주 29도, 대구 30도로 한낮에는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와 남해서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하시는 선박은 참조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